안녕하세요. 최우시장 교수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요새 너무 박 프로가 너무 성공률도 좋고, 막, 나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아갖고, 박 프로가, 못 치는 틈을, 1년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? 박 프로가 칠 수 없는 공을 갖고 왔어요. 아, 진짜요? 오늘 못 칠 거예요. 자, 어떤 공인지. 어떤 공을 가져오시길래, 이제. 하다하다 이제 막 예상을 가져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비슷한 거예요. 아.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자,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배치인데요.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치는 이 공은 박 프로는 못 칠 것 같아요. 10중 8구 제가 못 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박 프로님, 흰 공이 수고해요. 못 쳐요? 투뱅크? 아, 투뱅크 잘 치면 있을 것 같긴 해요. 한번 쳐보세요. 투뱅크를 제일 못 쳐요. 네, 그래도 원래는 투뱅크도 안 나오게 넣을 수 있는데 투뱅크는 좀 나오게 넣은 편이에요. 그래도 이 정도면. 대회전인가 보다, 오늘. 야, 이거 대회전을 어떻게 쳐요? 그럼요. 뭐예요? 아, 쳐봐요, 일단. 투뱅크 친 다음에. 투뱅크. 어려운데요? 잠깐만요. 아! 안 되네. 자, 그럼 투뱅크는 좀, 어려워요. 들어가도 그렇고. 자, 투뱅크 말고 다른 길은 안 보여요? 다른 길. 다른 길은, 이거를 할 수 있게 놓으신 건가요? 안 될 것 같은데, 이걸 얇게 안 될 것 같아요. 얇게는 안 되고, 만약에 친다 그러면은 이거를 리버스로 치면 될 것 같은데? 네? 리버스요. 어떻게 리버스요? 이렇게, 원, 투, 쓰리, 이렇게. 와. 아니, 별로 안 어려워요. 잠깐만요. 그 부분 가능하게 놓은 거예요, 이거. 리버스를 치려면. 자, 나이스. 야, 리버스는 이거 나오게 놓은 거예요. 리버스가 답은 아닌가 보군요. 아니요, 리버스가 답일 수도 있죠. 리버스는 내가 나오게 했어요. 안 나오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었는데, 리버스 쳐가고 나오게 놓은 거예요. 자, 그러면. 뭘까? 자,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점프샷은 리버스인가? 노란공 리버스. 아니, 너무 어려워요. 못 친다고 했잖아요. 그럼 어려운 거겠죠. 뭐지? 밀어치기인가? 어떻게 쳐야 하는데? 봤죠? 아,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아니, 실 당구의 경기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알려주셔야지 이게 무슨 갑자기 묘기교 행진님이 아니 말도 안 나오네. 아니 이게 지금 약간 리버스가 안 나오게 꽉 막혀놓으면 이거밖에 칠 게 없어요. 와 옛날에 네. 우리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바운딩 이거보다 난이도가 극강인데요. 아 네 박수로 못 칠 거라고 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빠따로 어떻게 안 되나 막 이랬죠. 아니 한번 쳐보세요. 비슷하게라도 가나. 흉내도 못 내겠어요. 하단 당점 많이 주고 짧고 빠르게. 회전은요? 회전은 이쪽 방향이죠. 이쪽? 왼쪽. 왼쪽? 그렇죠. 왼쪽? 아 접시. 잠깐만요. 그러니까 얘 맞고 원, 투, 쓰리. 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? 두꺼운 거예요? 그렇죠. 또 의외로 될 수도 있어요. 회전 많이요? 회전 많이, 짧고 빠르게. 뭘, 되겠는데? 아니, 되겠는데? 짧고 빠르게 회전 정확히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상대가 그냥 이 정도에 갖다 놓고. 나 너무 그러면 너무 드럽네.
나이스! 야, 이것도 치네요! 허! 치코 없어, 이거 치는데요! 아이, 그래도. 그래도, 네, 뭐. 자, 그러면. 치코라고는 했다만, 네. 자, 어휴, 그걸 치네! 자, 보너스 한 팁, 보너스도 하나만 더 갈게요. 자, 이번엔 보통 이렇게 했어요. 이거 어떻게 치면 될까요? 좀 달라요? 이거는 바운딩이 좋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단추가 안 타니까. 자. 얘는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? 내놨다. 이건 더 쉬워요. 전체적으로 치면 돼요. 보세요. 쉽죠, 이거는. 전에 했던 그 되돌아오기에 뭔가 응용잡 같은 뭐 그런 거네요. 아니, 이거는 사실은 끌 필요도 없어요. 근데 이런 공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 안으로 못 들어간다 생각하죠. 못 보죠, 공을 갖다가. 네. 자, 한번 쳐봐요. 아, 두께를 못 봤어요. 두께. 이거를 제대로 확 끌어오면 거기 튀어나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자, 여기서 그냥 끌어오면 돼요, 그냥. 지금 너무 많이 끌었잖아. 나이스. 아, 웬일이니? 웬일은 못 칠 줄 알았는데 다 치네. 바운딩 치는 거는 좀 놀랐어요. 저는 처음에 이제 두꺼운 두께만 조준을 해가지고 힘이 딸렸던 거였나 봐요. 아, 스트로크 좋네. 아니, 바운딩은 그걸 쳐요? 아니, 손목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. 그게 쉽게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아니, 제가 그걸 찍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. 26점 중에서도, 막. 아, 동호인 분들? 네. 좀 체급도 좋고, 그런 사람은 치고. 그분 26점 넘니까? 네. 다른 24점 공 잘 치는 사람들 못 치더라고요. 비슷하게 못 보냈는데,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한 번에 보냈는데? 한 번은 아니었지만. 제대로 안 알려주셨나 보네. 뭔가 해법을 정확하게. 내가 알려줘야 돼요, 그거를? 두께와 당점만 알면 칠 수 있는 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두께와 당점 안 돼, 공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공이 아니에요. 아니, 저도 네. 쉽게 친 건 아니지만, 네. 저는 솔직히 될 때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. 근데 금방 틀려서 고마워요. 생각보다 빨리 돼서 다행입니다. 아니, 저게 조금 내가 좀 손목 힘이 있으면 이 바운딩을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힘이 여기까지밖에 없어갖고 괜히 그냥 쓰리쿠션 하나 되는 모양인데 근데 저 공을 근데 그 다음에 친 공은 뭔가 속은 느낌처럼 아, 접시 형태로 되니까 오예 네 너무 몰라서 못 치는 공 근데 그 쉽잖아요 근데 그 공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, 그런 공들은 알고 있으면은 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 좁은 틈으로 게다가 이렇게 공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끌어보내는 건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더 높이 있으면 더 못 봐요 근데도 마찬가지로 끌어 글로만 보내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경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아, 이런 공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? 대박. 놀랍습니다. 아니, 나는. 진짜 나는, 몰라서 못 치는 공이 너무 많은 거죠. 나는 저거를 바운딩을 친 거에 더 놀랐어요. 메롱메롱. 이거, 이 슬로우 비디오 부탁드립니다. 아, 그것도 해야 돼요? 저도 뭔가 쳐놓고 좀 뿌듯한 공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실전에 나왔을 때 과연 제가 이걸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. 아, 근데 있잖아요. 저 공이 약간 리버스가 나오게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. 돌 때. 네. 그 공도 없고 나갈 때도 아예 없고 그러면 아예 칠 수 있는 공이 없어요. 그래요? 저 공이 만약에. 그죠. 투뱅크도 없고. 네. 빼가지고도 안 되고. 그렇게 되면은 그냥 진짜 어쩌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쳐볼 만한 그런 공인데 뭐 권장드리는 쪽에서는 아니긴 해요. 근데 제가 간만에 박프로 좀 골탕 먹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골탕을 먹었어요 제가. 룰루랄라 나날이 스트로크가 좋아지는 박프로입니다.
여러분도 좌절하지 마시고 연습 열심히 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성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거는 너무 여기다 힘 빼진 마세요. 좌절하지도 마시고요. 아셨죠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. 안녕.